아니야? 진짜 귀엽다. 내가 밥 해올게. 호이 뚜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음에 쏙 든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식당을 운영하며 넓은 운동장 건너편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 1박 35,000원에 강돌 사이트를 예약했어요. 모난 파쇄석이 아닌 둥근 강제갈로 가격이 비싸 요즘 캠핑장에서는 보기가 힘든 바닥 종류입니다. 사이트에는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이 감들은 곧 따먹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바로 피칭을 하자마자 웰컴 드링크를 받으러 갔어요. 카페도 있어. 가보자.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아메리카노. 카페에 앉아 건너편 풍경을 바라보니 시야가 확 트여 앞에 산이 바로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이 물들어 예쁘겠네요. 날씨 좋은데 밖에서 먹을까? 오늘 하늘도 예뻐. 나가자. 커피 좀 마셔. 콜. 고고고. 나가요. 아, 저부터요? 네. 네. 자리를 보니 가을이 느껴집니다. 강돌 사이트는 잔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저녁 뭐 먹지? 저녁 삼겹살에 와. 이제 슬슬 준비할까? 밥부터 하자. 짜잔, 자기 선물. 어, 가방이야? 이쁘지? 아, 베이지색인데. 취사? 밥솥이야? 어, 뭐야 이거? 엄청 귀엽다. 밥솥이야? 밥솥이야. 엄청 귀엽다. 이게 조그만한데? 내가 밥 해올게.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오르테 미니 밥솥.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쭈리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진짜 작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밥 냄새. 밥을 짓는데 25분밖에 안 걸려요. 밥을 짓는 동안 화로대에 불을 붙여줍니다. 밥솥은 보온이 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갓 지은 밥에 숯불 삼겹살은 진리입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면 먹어.
날이 쌀쌀해서 밥을 미리 퍼놓으면 식으니까 보온해 놓고 조금씩 퍼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밥 먹고 무료 찜질방에도 갔다 왔습니다. 카페, 식당, 찜질방. 진짜 없는 게 없는 캠핑장이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 메뉴는 곤드레밥. 간편한 건조 나물이 있더라고요. 곤드레 나물밥도 잘 되었습니다. 찌개까지 끓여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르테 미니 밥솥은 아담한 사이즈로 캠핑용으로 추천드리며 한 번에 2인에서 3인분의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온해 놓고 조금씩 퍼서 먹으니 밥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즉석밥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밥솥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내피 뚜껑으로 위생적이고 분리세척도 가능합니다. 또 저전력 300W로 캠핑장은 물론 작은 파워뱅크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노지 캠핑 가서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직접 기른 샤인머스켓. 따로 판매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캠핑장 오시는 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기르신대요. 커피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휴식을 즐겼습니다. 캠핑장 오픈 기념 선물도 있더라고요. 작은 아이스박스와 커피나무. 커피나무는 이렇게까지 큰다고 해요. 저희는 마음에 드는 커피나무로 골랐습니다. 10사이트밖에 없는 소규모 캠핑장. 강자갈 사이트 6개는 앞쪽 잔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뒤쪽 데크 사이트는 4만원인데 6 곱하기 5m로 제법 큽니다. 작은 캠핑장에 화장실도 2개, 개수대도 깔끔하고 공용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탈의실과 샤워실이 구분된 샤워장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찜질방까지. 또 캠핑장 건너편에는 직접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는데요. 한우 정육식당으로 좋은 한우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점심 메뉴도 좋아서 체크인 전후 식사하기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과 서비스, 상주 미디네의 캠핑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